오랜만에 원정대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시흥 원정대의 그 두 번째 주제는요, 취업, 그 다음에 창업 두 가지 주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이냐 창업이냐, 청년들의 영원한 난제, 과연 원정대의 선택은? 자, 여러분들께서 취업을 선호하는 학생 한번 손 들어볼까요? 창업팀은 자 왼쪽팀. 창업을 선택한 이유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창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 중 가장 큰 거는 제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되게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열정을 다른 회사에 쏟는 것도 좋지만 제가 만든 제 회사에 쏟아부어서 키워나가고 싶어서 그 우스갯소리로 말하잖아요. 공대의 끝은 치킨집이다. 그만큼 제 주위에도 이제 창업을 하는 사람이 늘고 있었는데 창업이 뭔가 궁금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나 이런 거를 다 하나부터 열까지 기획해서 진행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을 좋아해서 창업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취업을 선택한 우리 학생들의 각자 어떤 선호하는 점과 그다음에 그 걱정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할게요. 일단 취업이랑 창업이라고 하면은 창업은 약간 제가 도전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좀 마땅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금 모음도 있고 여러 가지 제가 입고 나가야 되는 거니까. 회사에서 잘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기업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는 게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취업해서 이제 그 사회의 한 일원으로 일하는 게 저의 성향과 맞을 것 같아서 취업을 선택했습니다. 크게는 이 도전에 대한 것과 안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의견을 나눠주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각각 그 미래 분야에 대해서 준비해야 할 거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산업 동향이 중요하다고 배웠고 이제 기업 분석도 중요하고 일단 제일 무늬무늬해도 스펙이 최고잖아요. 이런 것보다는 이제 뭐 소통하는 능력. 요즘에 또 뭐 중고 신입들을 많이 원한다라는 얘기들도 많아서 자기가 직접 경험한 프로젝트 경험 같은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이제 취업과 창업에 대한 지원 인프라 시설들이 이 지역 내에 어디에 있는지 그 시설들을 탐방을 하면서 그 실마리를 찾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흥 청년들의 창작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꿈의 공간 청년 협업 마을. 안녕하세요. 여기서는 강연회 같은 거 하시는 건가 봐요. 이 공간은 저희 다목특홀이라고 해서 이 공간에서 뭐 창업 관련된 해커톤 프로그램도 하고 인큐베이터 프로그램도 하고 다양한 OT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 청년들이 이곳에서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밀의 공간. 그리고 다 빨아들여. 구멍이 왜 뚫려 있는 거예요? 방을. 지금 말하면은 소리가 안 울리고 딱 빨려 들어가는 느낌 들지 않아? 약간 먹먹해요. 먹먹해. 여기는 누가 이용하는 공간이죠? 네, 여기는 일반 경기도 청년이라면 누구나 대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우와! 뭐 이거? 빨간색 조각이야. 아니 그래, 내가 말했다. 와, 목재공방은 또 처음 보네. 사무실 엄청 개수가 많아요. 여기 간판 같은 거 보시면 입주 기업들 소개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입주해 있는지 한 날에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청년협업마을에 입주해 있는 주식회사 꼼꼼스타의 대표 꼼사장 이용주라고 합니다. 협업마을에 입주한 거는 이제 3년 전에 입주를 해서 현재 3년 차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은 우선 가장 첫 번째로는 이제 비용적인 절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데 상가 임대를 얻는 것보다는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혜택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다른 입주 기업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일하고 있는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점도 있고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도 가능성도 높아서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창업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어떤 것인지? 우선은 제가 디자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오랫동안 계속 일을 한다는 거가 가능할까라는 의문점이 생기게 되었고 나의 일을 직접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창업을 진입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청년 협업마을을 어떻게 알게 되시고 진행을 하셨는지? 청년협업마을 안에 뭐 목공예라던가 가죽공예 같은 경우 클래스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참여하게 되었고 창업자들, 초기 창업자들을 지원해주는 프로 프로젝트가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입주 심사를 통해서 입주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 창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창업이라고 되게 거창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냥 작게라도 다른 사람한테 내가 관심 있는 것을 알리고 그거가 하나의 경제적으로 수익이 생긴다면 그게 하나의 창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큰 자본을 들이는 것보다는 먼저 시도, 작은 시도들을 여러 번 함으로써 실패도 당연히 해보고 그런 가운데 10개 중에 하나만 많은 반응을 호응을 얻더라도 큰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청년협력마을의 꼼 사장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와. 컷.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청년의 청년을 위한 청년의 의한 복합 문화공간 청년 스테이션.